류중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배지환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국가대표로 뽑겠다고 말해 화제입니다. 배지환은 현역 메이저리거로 공수주 3박자를 고루 갖췄으며 2루수와 유격수, 중견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인데요. 스포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영광이다. 뽑아주면 무조건 나간다. 애완견 이름도 독도이며 내 몸에 태극기 타투가 있다고 적극 어필한 적도 있습니다. 류중일 감독은 배지환이 현역 메이저리거이며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. 문제는 메이저리그 시즌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 달에 겹쳐 피츠버그 구단에서 허락해주냐가 관건이며 병역 혜택이 걸려있기 때문에 피츠버그 구단도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다른 문제로는 류중일 감독이 선출하고 싶어도 보수적인 기술위원회에서 여론을 위식해 안우진, 문동주를 뽑지 않은 것처럼 배지환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. 한편 국가대표를 꿈꾸는 최지만은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으며 오늘자 16일 부상자 명단에도 올랐습니다. 도쿄올림픽 당시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에서 최지만이 이미 군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까지 아시안게임으로 군 면제 혜택을 받은 메이저리거 선수는 박찬호와 추신수였는데요. 배지환이 선발된다면 아시안게임 세 번째 메이저리거 선수가 되며 병역 혜택을 받으면 추신수법에 의해 2026 WBC에도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.